와가지고 날 보고 싶어서 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미쳤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 얘기했을 때. 아니 그런 거 있었어 진짜. 너를 네 생각에 나가지고 너를 보러 거길 간 거야 이제 장충동으로 동대 입구에 내려가. 우리 집 위에 박근혜 살았어. 간단히 그 위에 그 뭐 최원수 신동아회장 그룹 살고 그 위에 또 삼성 이건희 살고. 그때 이병철 때였다 이병철. 그때 착 나왔잖아 니네. 전국 그때는 왜냐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이게 가격이 이거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판촉업자들이 이건 줄 알았지. 아버지가 웬만한 건 다 그런 특허나 갖고 있으니까. 인터넷 없는 세대에 살아야 되는 건데 나도 그때가 좋았는데 아날로그.